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프링 튜토리얼 영상 강의를 하게 될 강사 임세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객체지향 개념 및 스프링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스프링을 통한 웹 MVC와 DB 접근 등을 하기 전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스프링 작동 원리, 컨테이너, 빈, 컴포넌트 등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적용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전 준비로 필요한 것은 IntelliJ IDE Ultimate 버전 혹은 기타 자바 실행 가능 IDE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3.0 이상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램을 독립된 상태와 행위의 객체들의 모임으로 간주하여 각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캡슐화, 상속, 다양성, 추상화 이네 가지 개념을 적용해야지 완전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생각해보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면은 코드를 객체 단위로 모듈화하여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로 나누고 핵심 로직은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부분만 수정하면 손쉽게 전체 코드를 고칠 필요 없이 유지 보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바 언어는 이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된 언어입니다. 스프링에 대해 소개하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주로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며 다양한 기능과 모듈을 통해 개발자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모듈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스프링 코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스프링 코어는 DI와 IOC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핵심 모듈로 추후에 이 DI와 IOC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객체지향 설계에 필요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솔리드 원칙으로 일컬어지며 제일 먼저 S, 단일 책임 원칙.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합니다. 수정이 최소한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변경입니다. 변경이 있을 때 파급 효과가 적으면 단일 책임 원칙을 잘 따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OCP, 기방 폐쇄 원칙으로 확장에는 열려있고 변경에 닫혀있습니다. 다양성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기능은 클래스를 만들어 상속받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요소를 새롭게 확장하여도 상용 영역의 변경은 닫혀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LSP, 리스크 오프 치환 원칙으로 정확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위 인스턴스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다시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규약을 지키고 의도한 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범용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낫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잠깐만, 아주 큰 인터페이스 하나에 다 때려박는 것보다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인터페이스가 더 명확해지고 대체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DIP가 있습니다. DIP는 이종관계 역전 원칙으로, 구체화가 아닌 추상화의 코드가 이존해야 합니다. 즉, 구현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되며, 스프링은 이러한 DIP를 지키기 위해 DI를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보면서 왜 스프링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솔리드 원칙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자바 코드는 OCP와 DIP를 완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DI에 대해 알아보자면 DI는 Dependency Injection으로 스프링은 빈을 통해 DIP와 OCP를 만족시킵니다. 여기서 디펜더시, 이존성은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클래스를 이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젝션이 있는데, 인젝션은 이존성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후에 저희가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DI이고 이존성 주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프링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이존성을 주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될 때 빈을 생성하고 설정하며 필요에 따라 빈을 제공하거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스프링이 시행되면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프로그램을 틀면서 빈을 등록하고 이존성을 주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작동 원리입니다. 스프링 컨테이너의 핵심은 IOC 컨테이너입니다. 이 IOC는
객체의 성장과 의존성 관리를 개발자가 아닌 컨테이너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스프링은 두 가지 주요 IOC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이 빈팩토리와 애플리케이션 텍스가 있는데, 빈팩토리는 기본적인 IOC 컨테이너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컨테이너입니다. 주로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습해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빈팩토리를 확장한 것으로 빈팩토리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의 핵심 요소인 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이란 스프링에서 IOC 컨테이너에 관리되는 기체를 의미합니다. 빈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의해 생성되고 필요한 내동성을 주입받아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빈의 정의와 설정은 주로 XML 파일이나 자바 설정 파일,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빈의 정의를 읽는 정의 읽기가 있습니다. 이때 컨테이너는 XML 파일이나 자바 설정 파일을 읽어 빈의 정의를 로드합니다. 이후 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컨테이너는 빈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네, 그리고 의존성 주입이 있고 생성된 빈에 의존성을 주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화 콜백은 빈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빈 사용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 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거나 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소멸 작업을 진행하는 소멸 콜백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의존성 주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자 주입, 세터 주입, 그리고 필드 주입이 있는데, 생성자 주입은 생성자를 통해 의존성을 주입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할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권장되는 방식으로 의존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세터 주입은 세터 메서드를 통해 의존성을 주입받는 방식으로 선택적인 의존성 주입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필드 주입은 필드에 직접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코드가 간결해지면 테스트와 유지보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빈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싱글톤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톤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만 생성하여 여러 곳에서 동일한 인스턴스를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만약 싱글톤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비스 로직이 호출될 때마다 서비스 로직 객체가 생성되어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빈이 싱글톤으로 관리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초기화될 때각 빈의 인스턴스가 하나만 생성되고, 이후에는 동일한 인스턴스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이런 싱글톤 패턴에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 여러 스레드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할 경우, 동기화 문제나 상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상태로 설계하거나 필요한 경우 동기화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제 실습에 필요한 핵심 원리들을 모두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스프링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효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은행 서비스 예제를 만들어 볼 것이며, 크게 멤버와 서비스 이두 가지 패키지에서 각각의 클래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 멤버에는 회원의 정보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 패키지로 회원의 등급을 나타내는 그레이드 등급이 있고, 회원 목록 저장소를 저장할 멤버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패키지에는 실질적인 은행 서비스 로직이 들어갈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그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존재하고, 이 은행에서 이자 즉 적용되는 금리를 나타내는 interest policy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각각의 그 policy를 구현할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존재합니다. 이후 이 main 함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 것이며, 저희는 순수 자바 코드로 먼저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적용한 코드를 보여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라이브 코딩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telliJ 3, 얼티메이트 버전인 경우,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웹 MVC 같은 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웹은 체크하지 않고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패키지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멤버 패키지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클래스가 회원들의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멤버 객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회원의 아이디를 나타내는 아이디, 그리고 회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임, 회원의 등급을 나타내는 그레이드, 그리고 예치된 금액을 나타낼 밸런스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와 getter 세터를 모두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IntelliJ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자와 getter 세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아마 다른 아이디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그레이드 빨간줄이 있죠? 그래서 그레이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드는 이넘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넘 클래스는 살짝 상수를 변수로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멀 등급과 스페셜 등급 이두 가지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의 구체적인 예치금을 넣고 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짓 함수를 통해 예치금을 넣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스라는 예치된 금액에 이 amount 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데이트된 방식에 따라 그레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이 업그레이드 그레이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그레이드를 구성하면은 만약 이 회원의 예치된 금액이 만 달러 이상이라면 등급을 스페셜로 지정해주고, 만약 2 이하면 노멀한 등급으로 지정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돈을 인출하는 withdraw 함수를 구현하면 amount를 인자로 받아서 그 금액만큼 인출하는 로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빼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if 문을 구성하여 돈을 빼주고 만약 그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예외를 던져서 예외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멤버에 필요한 로직들은 모두 구현이 완료되었고, 멤버를 저장할 리퍼지토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시 맵을 이용하여 이 리퍼지토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퍼지토리를 잠시만요. 이 리퍼지토리 역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나중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save 함수를 통해 이 멤버를 이 레파지토리에 저장하며 그리고 이 레파지토리에서 아이디를 통해 멤버의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멤버 리파스토리를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파스토리의 경우 멤버 클래스 리파스토리를 구현하며 이 로직은 말씀했듯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시 맵을 이용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롱 타입으로 지정하고요. 사이브는 멤버의 아이디와 멤버를 이 해시 맵에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find by id는 함수 이름 그대로 get을 이용하여 멤버 아이디를 통해 이 멤버를 그대로 반환해주면 됩니다. 먼저 멤버 그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서비스는 먼저 가입을 하는 조인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로 멤버를 찾는 find 멤버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예금을 넣는 deposit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예금을 인출하는 withdraw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계산하는 calculate interes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구현하기 전에 이자율과 금리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금리들의 인터페이스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마다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이제 이 interest policy를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의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멤버의 등급에 따라 다른 이자율을 설정하기 위해 이렇게 조건문을 생성해 줍니다.
만약 등급이 노말인 경우 0.01의 이자율을 적용해주고, 만약 스페셜이거나 나머지인 경우, 일단 저희는 노말 아니면 스페셜로 했지만 이번에 한해서 나머지인 경우는 스페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0.02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줍니다. 네, 이제 스페셜한 금리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멤버의 등급에 따라 사정적인 이자율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마운트의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값은 1년 동안의 이자에 대한 값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제에서는 하나의 서비스 구현 클래스를 만들지만 경우에 따라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 클래스 만들어주고요. 생성자도 만들어줍니다. 이 서비스에는 먼저 회원들을 저장할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 원수들의 값을 넣어줍니다. 일단 저희는 모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값을 넣도록 합니다. 이래야지 추후에 확장성 있는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조인을 구현하면은 파인드를 구현해줍니다. 파인드와 조인은 마찬가지로 이 레파지토리에서 레파지토리에 멤버를 저장하거나 이 아이디로 멤버를 찾아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바디를 구현해줍니다. 이 레파지토리에서 아이디로 멤버를 찾은 뒤, 만약 멤버가 널이 아닌 경우, 멤버의 값을 저장해줍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출하는 메소드를 구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레파스토리에서 아이디로 멤버를 찾아냅니다. 그 이후 이자를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 널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 전역으로 선언된 Interest Policy 변수에서 멤버와 현재 예치된 금액을 넣어주면 이자가 반환됩니다. 만약 널인 경우에는 0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널의 널세이프티를 보장해줍니다. 네, 이렇게 멤버 서비스에 대한 구현이 막 끝났는데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순수 자바 코드로 어떤 식으로 메인 함수를 작성하면 좋을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파스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팔리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멤버 리퍼지토리, 펄리시, 멤버 서비스를 모두 객체를 모두 생성했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번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도 어수룩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제가 만든 멤버 객체를 어수룩합니다. 네, 한번 이 서비스에 이 아이디로 3,000원을 추가로 예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나 제대로 변경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로라면 저희 이전에 8,000달러였을 때는 노말 등급일 것이고, 추가로 한 4,000달러를 넣어보면은 등급이 스페셜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네.
만 등급이 제대로 몇 개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 완성을 끝냈고요. 한번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돌릴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류가 있네요. 네, 인출석 처리해주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률을 보면은 처음에 5,000달러가 예치되었고, 추가로 3,000달러를 예치하면서 8,000달러를 잘 받아놨고, 이후에 4,000달러를 넣으면서 12,000달러가 나왔고, 등급도 네, 스페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이자율도 이 12,000달러에 대해 스페셜이기 때문에 0.02를 곱해서 네, 240이 잘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수 자바 코드로 한번 이 로직을 구현해 봤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저희는 이 메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전 그 DI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클래스의 구현과 네, 한번 DI 원칙 다시 볼까요? 네, 이전관계 역전 원칙. 구체화관이 최상화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긴 저희는 구체화에 의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클래스를 이렇게 로직에 명시하면은 추후에 개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에 구체적인 클래스를 명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즉, DI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스프링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프링에서는 이러한 DI 원칙이 깨진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시간부터 스프링을 적용하여 이 DI 원칙을 어떻게 수정하게 바꿀 수 지키도록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